안녕하세요. 삭발 대통령 알렉스박입니다. 지금 이제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도 이제 마무리로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학생이고 22살입니다. 뷰티로는 한 10년 됐고요. 반영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SJ 스튜디오예요. 역삼동에서 샤플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연이라고 합니다. 압구정에서 워너비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민소영이라고 합니다. 노원구에서 원래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직종을 좀 변경하게 된 설재현이라고 합니다. 원래 서비스직을 하다가 제가 탈모가 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돼서 수강까지 받게 된 신명섭이라고 합니다. SMP 새로운 업종이잖아요. 알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빠가 추천해주셨어요. 아빠가 추천해주셨어요? 와, 아빠가 성견지명이에요. 아버지가 보통 이런 거를 딸한테 추천하는 경우가 드물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넓은 시야를 갖고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하다 SMP 알게 되신 거예요? 여성분들이나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머리가 많이 이제 빠져요. 근데 엠보로는 여기 세워드릴 수가 없거든요. 엠보선을 길게 따면 끊겨요. 그리고 핏도 많이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SMP를 알게 됐어요. 손님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셔서 이것저것 봤는데 그레이시티가 가장 퀄리티가 좋아서 등극하게 됐어요. 이미 난 결정이 되는 한 거 배로 왔다 해가지고 기분 좋게 수강 등록을 해주셨던 원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좀 이거와는 반대적으로 오히려 제거하는, 이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거 위주로 했었는데 의외로 또 이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채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라인을 예쁘게 내가 뭐 다듬고 정리를 해주더라도 저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될 수 있는 피드백이나 상담을 해드리는데, 아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우연치 않게 그 알고리즘 뜬 거 보면서 되게 매력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되다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른 데도 있는데 그레이시티 아카데미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아빠가 업체도 골라줬나요? 여기. 아빠가 그래, 여기. 아빠가 유튜브 애청자시네. 그러니까 유튜브, 네. 아버지가 저희 그레이시티 유튜브 애청자시고 딸이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가서 해보면 좋겠다, 이런 그런 케이스. SMP도 많잖아요. 저는 문신은 할 줄 아니까 스킬은 어느 정도 피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헤어 쪽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표님이 헤어 쪽으로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면 머리는 무조건 헤어 하신 분이 스타일링을 하시면서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을 보완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레이시티로 선택했어요. 배우고 나서 기대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가르쳐놓고 끝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니까 가장 열정적이시고 말투도 가장 괜찮으셨고 몇 군데를 좀 찾아봤는데 위치적으로도 되게 힙한 곳에 있기도 하고 찾아본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고 많이 엄청 유튜브도 진짜 거의 다 봤거든요. 이제 인스타도 찾아볼 정도로.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되게 확신이 생길 거리요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예전부터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레이시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후기도 되게 좋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좋은 것 같아서 그레이시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른 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찾아봤었는데 다른 데보다 뭔가 조금 더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제일 신뢰가 갔고 우리 알렉스와 대표님이랑 상담할 때 여기가 가장 낫겠다 확신을 하고 수강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걸 잘 털었나요? 제법 받았습니다. 배우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았던 부분,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 칭찬 많이 해줘서 좋았거든요. 칭찬 많이 해줘서 아, 22살의 감성이다. 맞아. 옆에서 자세하게 알려줘서 좋았어요. 좋았던 점은 그레이시티만의 디자인, 어색하지 않고 지금 시대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른 데는. 근데 여기는 사람마다 다 머리 두상마다 다 다르게 디자인이 어려웠던 점은 색칠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모공처럼 입체감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손에 힘을 빼면서 눌러야 되는 거에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앞 조절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어요.
순위 강사님하고 지우쌤이 좀 완벽주의자셔서 잘한다고 잘하는데 또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그게 좋았으면서도 어려웠어요. 단순한 작업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손끝에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고 생각한 것보다 진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주는 결과물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재형님이나 주님님이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고 우리 잘못된 점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제가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피 문신을 했을 때 디자인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직접 감각이랑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대표님께서 좀 많이 구체화해가지고 저희한테 좀 쉽게 알려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문신 단양구도 해보고 참 뷰티샵을 하고 있는데 더 이제 폭을 넓게 잡고 수강도 하고 계속 나아지는 걸 하고 싶어요. 손님들이 이제 머리를 하다 보면 머리에 빈칸들이 많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나름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 소용이 없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는 기간이 안 되는 거에 손님들이 그 불만. 내 잘못은 아닌데 내가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완성된 걸 보면 아 내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손님들이 정말 만족하시겠구나 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미용실을 계속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레이시티 협업점을 이제 준비를 해서 하남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대표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열심히도 하고 잘 해서 좋은 손님들 좋은 결과물 제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저도 협업점을 운영하게 되고요. 강원도에 있는 탈모인을 저한테 주십시오. 서울까지 가기 힘드시잖아요? 10년 동안의 반영구의 경력과 그리고 최고의 그레이시티를 제가 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의 저희 손님들을 위해서 영상 운영한 지 꽤 되었고 저는 이제 없애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없애느냐 얼마나 생기게 하느냐 이런 차이여서 결은 같은 것 같아요. 결국 디자인이고 왁싱이랑도 괜찮은 장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연결고리가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미용실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시술을 해보셨을 텐데 그래도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뿌리 볼륨과 이거는 진짜 해결하지 못한 항상 뿌리 볼륨 없는 사람이 머리도 얇아요. 얇은데다 둘이 공통이야. 그러니까 뿌리 볼륨도 잘 안 살아. 금방 죽고. 근데 이걸 SMP 하면서 저는 완전 개념이 바뀌었어요. 벽이 뚫린 느낌? 기존에 있었던 방식보다도 더 젊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보면 장미씨나 경미리씨나 보면 파마를 안 하거든요. 이제는 파마를 안 하는 시대가 돼갖고 저도 나이가 있지만 생머리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생머리로 다니시기 때문에 뭐 틈만 메꾸시면 높은 머리가 나올까 싶습니다. 빠른 분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하루에 완성, 이틀에 완성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결코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해결날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 이틀 하시지 마시고 와서 정석으로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돈 드린 거 아닙니다. 네. 끝.